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CS윈드입니다. 오늘장 10%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에 동방은 소폭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8위에 현대차는 1%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에 한국전자홀딩스는 쿠팡 관련주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6위에 카카오는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고요. 5위는 사이버원, 4위는 두산중공업, 3위는 지어소프트, 2위는 흥국FMB, 1위 박셀바이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사이버원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사이버원이 오늘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원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네, 사이버원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이고, 매도하니까 가버렸네. 25,000원 돌파하면 크게 갈 것 같다. 상한가까지도 24,000원대 지지에 따라 종가가 보일 거다. 시가 근처 매수했으면 털더라도 점심 이후에 털자. 24,600원에 오늘 들어왔는데 왜 자꾸 내려가나요? 25,000원으로 다시 올라가주세요. 빨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이버원이요. 25,000원을 돌파하면 상한가까지 갈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25,600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대단하네요. 네. 일단 수요 예측 결과를 볼까요? 네. 그 기관들한테 수요 예측을 해서 수요를 이제 말 그대로 수요를 예측을 해서 공모가를 산정해서 그 공모가로 이제 일반 청약을 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이 계좌 트고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인가 증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건데 수요 예측에서 뜨거웠냐 안 뜨거웠냐를 가지고 일단 대비했을 때 얼마나 뜨거울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박셀바이오처럼 흥행에 실패했는데 뒤늦게 잘 간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 이 사이버원처럼 뜨겁게 대비를 해서 잘 나간 애도 있어요. 제가 스포츠 경기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억대 계약금을 받고 들어와서 고교 졸업생이 야구에서 데뷔 전부터 연타석 홈런 치고 이런 개념이죠, 지금.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그 공모 밴드가 7,600원에서 8,300원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회사가 우리가 평가했을 때 우리는 한 7,600원에서 8,300원 안에 가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관들이 이거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확정 공모가가 9,5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일단 이게 뭐 대비하고 나서의 성공을 100% 반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거죠. 7,600원에서 8,300원을 회사에서 원했는데 기관들은 9,500원을 매겨줬다.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매긴 가치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가치를 높게 봐준 거예요. 그리고 경쟁률 보면 기관 경쟁률이 1,303.1:1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흥행에 일단 성공을 하면서 대비를 했고요. 대비를 하자마자 아까 공모가 9,500원이었잖아요. 지금 25,000 최고가가 26,500원이네요. 와, 그러니까 2.5배가 올랐네요. 공모가 대비해서도. 그래서 이런 거를 잡기를 다 원하시죠. 근데 또 결과론적인 얘기죠. 네. 미리 알았으면은 뭐 잡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기 뭐 신규주라 좀 많이 넣긴 그렇고. 어제 내용을 보니까 그 이 자료들 다 어디 있냐면 IR고라고 초록창에 치시면 거기 다 나와요. 네. 그 IR고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IR 자료들을 다 올려놓거든요.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뭐 가전제품이랑도 대화하고 뭐 다 대화하는데 그게 만약에 보완이 안 돼가지고 내가 사적으로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으로 친구가 없는데 내가 그 요즘에 IPTV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걔랑 대화를 하는데 사적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여자친구 없는데 막 근데 그걸 알리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 보안이 없어서 막 내게 정보가 막 나가버려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가지고 너 그러고 놀았지? 혼자 놀았지? 근데 다 알아.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이에요. 이런 거를 하려면.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안을 해주는 업체고 여기 보니까 기업 자료에 보니까
업비트 가상화폐 유출 사건, 이랜드 카드 정보 유출 사건, 미쓰비시 전기거래처 정보 유출 사건, 이런 유출 사건들이 크게 터진다. 근데 우리 사이버원이 이런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IR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안 업체고, 지금 일단 뭐 그 내용은 뭐 그 내용을 그냥 간단히 아는 게 중요하죠.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봉상으로는 봉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틀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30분 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봉 보니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보니까 중간에 쉬는 타임이 1시간이에요, 딱. 얘는 1시간, 30분 봉이니까 봉 하나가 30분이잖아요. 그 봉이 두 개, 1시간만 쉬면 그 다음 상승이에요, 지금 패턴이. 어저께 1시간 쉬니까 상승하고 또 그 오후에 또 1시간 쉬니까 상승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1시간 하락을 했으니까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지금 다시. 그래서 오후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분 봉 상 흐름을 보면 계단식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틀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세는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4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지금 이 거래 연속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7%가량 올라가면서 11,4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두산중공업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상 찍고 내려가는 중 등산 한번 잘했다. 어차피 종가는 보합이다. 수익 났으면 바로 털어라. 8% 가까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직 파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물량 늘릴 가격대긴 함. 아, 9% 상승했을 때 후다닥 팔걸 2%만 더 먹겠다고 기다렸는데 바로 빠져버리네. 아까워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일단 뭐 풍력주가 다시 요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네. 두산그룹이 좀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 산소주 판 거 잘했고, 그다음 면세점 했었는데 그 현대백화점에 넘겼잖아요. 동대문 두타 면세점 하다가 네. 넘겼고 두산 인프라코 팔렸잖아요. 지금 현대건설 기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두산중공업은 원전을 뭐 계속 그 폐로 한다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국 답은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신안에 해상풍력단지 만드는 거, 거기에 두산중공업이랑 대통령이랑 참가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 뭐 CS윈드나 이렇게 가는 거를 바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S윈드 같이 날아가는 걸 바라면 CS윈드, CS베어링을 하셔야 되고, 두산중공업은 무거워요. 중자가 들어가죠, 중자. 중자가 들어가서 무거운데, 문제는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되고 있어요.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근데 이게 탄력 있게 오르지 못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이 이제 다 정리가 됐고 두산인프라코까지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차분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요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성격이 좀 바쁘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야죠. CS윈드. 네, 알겠습니다. 네, CS윈드로 가셔야 됩니다. 네. 두산 중공업이기 때문에 좀 다소 무거운 종목 천천히 올라갈 거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3위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지어소프트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지금 강력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공모가 대비 41%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또 아침에 나온 소식은 마켓컬리도 미국으로 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어소프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16%가량 올라가면서 22,35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는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알겠습니다. 지어소프트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도벽 두께 보소, 단타 때문에 상한가는 글렀다. 종가 19% 정도로 마감할 듯 급등 열차 곧 출발합니다. 오늘이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얼른 올라탑시다. 쿠팡 테마 나오고 관련주 4개월 내내 올랐다. 이제 여기 차례야 주포 매집하고 100% 상한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어소프트, 이제 뭐... 그렇죠. 쿠팡이 워낙에 뭐 상장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켓컬리로 또 그 이슈가 불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주봉이랑 월봉상의 RSI가 70을 넘어서 과열권이긴 해요. 네. 뭐 MACD 보시는 분도 있고 RSI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일맥균형표에 무슨 구름 막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기술적 잣대로 봤을 때 다 과열권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거기 들어가서도 계속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삼성출판사도 오잖아요. 삼성출판사의 자회사 핑크퐁 상어 아기상어 만드는 스마트 스터디도 나스닥 상장 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이거 저평가된 게 아닌가 하는 갑자기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돼서 그런 거예요. 네. 야 이거 쿠팡이 저렇게 봤는데 야 그럼 마켓컬리가 가면 어떨까? 오아시스가 가면 어떨까? 오늘 태경케미칼도 오르잖아요. 그게 왜 오르냐면 마켓컬리 시켜보면은 전 다 시켜봐가지고 마켓컬리 시켰는데 뜯으면 그 안에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는데 드라이아이스 봉지에 태경케미칼이 써있잖아요. 아. 태경케미칼이 드라이아이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래. 어쨌든 마켓컬리가 상장을 하면 오아시스 그 업계에서 헬로네이처 오아시스 마켓컬리 얘네가 3대 장이에요. 근데 마켓컬리는 적자거든요. 전지현 씨를 써서. 근데 오아시스는 모델을 안 써요. 아~ 오아시스는 모델을 안 쓰고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어요. 뭐 이걸 길게 설명드릴 시간 없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신선식품으로 오르는 거, 문 앞에 오는 거는 유통기한 시간 조금만 지나면 그거 바로 클레임 거세요. 근데 오프라인에 가서 신선식품 피망이나 오이더라도 여기 50% 할인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 조금 괜찮아. 지금 바로 난 요리해서 먹을 거예요. 그럼 사요. 맞아요. 그게 오아시스의 흑자 비결이에요. 아. 오프라인 우리 생협으로 시작한 거를 오아시스 매장으로 바꿨는데 거기서 아침에 배달이 덜 나간 거를 거기서 50% 세일해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신선식품 폐기율이 빵이에요. 그래서 흑자가 나거든요. 모델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마켓컬리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흑자인 오아시스는 얼마겠어? 그래서 그 실제로 보고서가 작년에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마켓컬리에 비해 지오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여기에 지금 두 배였어요. 이 지금 현재 지오소프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한가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억지예요. 지금 12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가려면 10시 전에 갔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뭐 장기적으로는 좋고 잠깐 여기 그 RSI 과열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오아시스 마켓이 재평가가 받을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도 만나볼게요. 쿠팡 관련주죠. 흥국 FNP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네, 흥국 FNB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FNB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상한 깎고 호빠채 제대로 안 잡구나. 고맙다 나비야. 와, 2,000원에 손절하고 나왔는데 쿠팡이랑 엮여버리네. 누굴 탔네. 계신 분들은 부디 성투하시길. 차트 전 고점 돌파 파워 끝내준다. 월요일은 안 봐도 갭상승이네. 보유자들 부럽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노래 어떠셨어요, 전문가님? 네, 발맞춤까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신명나서 하는 거고 방송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노래가... 아니, 그래서 진짜 같다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흥국 FM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아, 이거, 아, 솔직히, 저는 그러면 지어소프트나 네이버가 실질적인 쿠팡 관련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요런 약간 테마끼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동방이랑 KCTC가 지금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인데, 뭐 얘네도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세력들은 흥국 FNB로 일단 다 갔어요, 후발로.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힘을 다 몰아 세워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상한가를 빨리 문을 닫고 지금 안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언제 갔냐면 10시에 상한가를 갔어요, 10시에. 제가 아까 지어소프트 얘기 드린 게 지어소프트 지금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개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이 똑같아요. 아이스크림에 개미들이 붙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먹겠어요? 그걸 바로 드시겠어요? 탈탈탈 털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개미가 붙기 전에 빨리 그냥 내가 홀랑 먹어버리면 나 혼자만 맛보잖아요. 그게 10시 전에 상한가를 가면 엄청 강한 거예요. 그 흥국 FM은 10시 전에 급작스럽게 상한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아까 댓글에 나왔잖아요. 아이고 아쉽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만 일부 산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갭상승을 해서 출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만 수익 실현을 즐겁게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거를 지금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박셀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은 지금 10%가량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박셀바이오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종가 3%대 마무리 예상. 박세린 무조건 종가에 사서 다음날 빠르게 파는 거다. 더도 안 바란다. 그냥 10만 원대만 지켜줘라. 13만 원까지는 갈 길이 멀다. 천천히라도 올라가자. 오늘 10만 원대 지키면서 끝낼 것 같은데 그래도 11만 원 돌파하고 지지할 때 들어가는 걸 추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박셀바이오가 뭐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고가 대비해서는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정말? 좀 위험한 종목이긴 한데 네. 일단 시간이 좀 있나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네. 일단 이게 그 3세대 항암제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면역 항암제까지 나왔어요. 근데 면역 항암제에 그 키트루다라는 머크가 만든 키트루다가 제일 유명하고 2세대 표적 항암제는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게 제일 유명한데 여기에서 효능 효과를 더하려고 병행요법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카티 치료제라고 나왔어요. T세포, 몸에 T세포랑 NK세포라는 우리의 그 방어해주는 병사들이 있는데 카가 붙은 거는 T세포가 좀 바보 같아가지고 키메릭 항원이라는 더듬이를 붙여줘요. 그래서 그 더듬이로 빨리 암을 찾아내요. 근데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혈액암에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를 뽑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NK세포는 남의 NK세포를 뽑아서 배양을 해서 남한테도 할 수 있고 혈액암뿐만 아니라 고형암. 왜냐하면 혈액암은 별로 안 돼요. 간암, 폐암, 위암이 다 고형암이에요. 딱딱한 거. 네. 그래서 고형암에 되려면 NK세포가 필수인데 박셀바이오가 그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간암, 임상, 일상 그리고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에 완전 간에 암이 없어지는 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뜬 건데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위험한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 이상 정도나 2A나 2B상에서 결과 도출해서 기술 수출을 반드시 이룩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임상 3상 가면 위험한 거 신라젠이나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이 빨리 나온다는 전제 하에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이고 1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이 레인지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만 원대 사서 15만 원대 근처에 가면 파는 일단 그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고요. 자, 빠르게 드디어 전문가님의 관심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자, 일단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은 등교를 하고 있었고 좀 그냥 집 어린이집 안 보내고 가정부육 하겠다는 사람은 확인서만 쓰면 됐어요. 근데 이제 초중 고등학교가 계약을 들어가게 되죠. 지금 뭐 일부 안 되는 데 있고 하는데 그 다음에 회사도 풀려요. 그 다음 관공서, 병원 여기 전부 단체 급식 들어가는 게 CJ 프레시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풀릴 여지가 있고 방금 전에 한 시간 전에 발표됐더라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인에서 8인으로 늘었죠. 그리고 돌잔치는 해제됐어요. 돌잔치는 해제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카지노 영업도 있고 막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풀리는 게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목격이 되고 그래서 CJ 프레시웨이한테 그게 좋고 물론 단체 급식이 수익성이 안 나와요. 수익성이 안 나와도 캐시카우 역할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좋고요. 그다음에 외식업계 부활. 요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갭상승해서 지금 두 달간의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22,000원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보고 한번 매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주신 CJ 프레시웨이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